빨리 자를 거야. 저는 채민혁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약 1시간 떨어져 있는 아르시 보러 왔는데요. 여기 왜 왔을까요? 네, 꽃게를 잡으러 왔습니다. 한국 꽃게랑 맛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맛있겠죠? 한번 꽃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철사를 자르고 철사를 닭다리에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은 닭다리를 이제 이 스냅에 묶어줍니다. 던져보겠습니다. 뭐가 지나가나요? 여기까지. 오, 잡혔다, 잡혔어. 큰 거. 와우. 나이스.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와, 또 잡았네. 와, 네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맞네요. 와! 열고. 와우. 더 많이 잡았죠? 한번 보여주세요. 와우. 네, 다 잡았습니다. 이제 꽃게 손질하고 꽃게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고! 이거는 파인애플과 이제 코코 밀크를 섞어서 만든 겁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달네요. A few moments later. 네, 이제 꽃게를 잡았으니까 이제 손질을 해야겠죠? 이거 꽃게 집게를 잡고 이제 이걸 틀어줍니다. 틀면 이렇게 이렇게 잘리고 하나 더 잘렸네요, 혼자. 네, 일단 불을 켜겠습니다. 일단 기름을 듬뿍 담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를 넣어줍니다. 우리 메인 게를 넣어주세요. 색깔이 나오면 이제 스프를 넣습니다. 이거는 다시 섞어줍니다. 이건 한쪽에 놔주고 네, 물이 끓네요. 와우.
네.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게를 아까 전에 만든 게. 와, 다 됐습니다. 맛있게 잘 됐네요. 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와, 와, 최고. 와, 너무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폴더블구에 와서 고개도 같이 잡고 고개 라면도 같이 먹어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챔녀 이었습니다!